이분의 별명이 프로다비 그리고 종이인형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가수죠. 홍지윤 씨의 무대입니다. 바로바로 새벽 차! 트롯바비 홍지윤 반가운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홍지윤이 생각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새로운 소속사를 찾았다. 홍지윤, 김호중 사태 이후 새 소속사 초이 크리에이티브랩과 전속 계약 체결했습니다. 초이랩은 홍지윤과의 전속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홍지윤이 국내외에서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윤은 최근 김호중의 뺑소니 혐의 사건으로 인해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지난 5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간부들이 구속되며 생각 엔터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철수하고 소속 아티스트들과의 계약을 조건 없이 해제했다. 초이랩에는 이미 김연자를 비롯한 에이핑크의 박초롱, 윤보미, 김남주, 우하영, 그리고 트로트 가수 진우, 김소연, 황민우, 황민호 등이 소속되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